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석이라고 하고요. 올해 나이는 27살이고 현재 대학교에서 저는 4학년으로 내년 이제 졸업 앞두고 있고 현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대학교 수업 중에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선배를 인터뷰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선배를 인터뷰하던 과정에 손해사정사로 이제 현직에서 필드로 뛰고 계시고 그분께 이제 다양한 조언을 얻으면서 아, 이 직업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들었고 선배에게 조언을 얻은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손해사정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2019년 초에 처음으로 이제 2차 시험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 공부도 어렵고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별로 공부를 안 하고 다른 걸 준비하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실제 수험 기간은 약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1차 시험이 4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로부터 한두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준비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서만 책을 사서 해야 되나 인강을 사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딱 기본서 책세 권만 사서 기본서만 학습을 하였고 이제 목표 점수 때는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을 맞는 걸 목표로 해서 너무 어려운 거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쉬운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앞두고 나서는 이제 최근 이제 5년도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보험 계약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에 보험업법을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보험 계약법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 과목인 재산보험과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 또한 학습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외워야 될 판례도 많고 그래서 보험 계약법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그다음 손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처음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앞선 좀 시간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 뒤에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숫자 같은 게좀 많아서 휘발성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험 앞두고 한달 전부터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2차 시험 공부는 이제 학습을 총 10개월을 했고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 공부 순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 책임 근재 보험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뒤에 의학 이론과 재산 보험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 보험과 책임 근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배상 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내용도 많고 그리고 처음 학습함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시간을 두고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 뒤에 재산보험과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암기 위주기 때문에 약간 살짝 그 뒤로 좀 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학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의학 이론이었는데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의학 용어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많이 낯설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부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의학 이론이 가장 어려웠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김영길 교수님의 강의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김영길 교수님께서는 수험생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부터 이제 딱 체계적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학습하기가 되게 좋았고 또한 사후에 그 밴드라는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중요하시다 생각하시는 부분이랑 아니면 수강생의 피드백이나 질문사항 같은 걸 적극적으로 남겨주시기 때문에 김영길 교수님의 강의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표준 약관이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 표준 약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심도 있는 암기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 보험은 여러 강사님들의 이론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자기가 한 강사님을 믿고 그한 강사님의 이론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이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책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술과 계산이 약간 좀 비중이 비슷한데 그냥 계산 문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한 사례에 있어서 공식 같은 걸잘 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약술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 법에서 무언가 묻는 게 있을 거고 그 법에서 무언가 묻는 게 있을 거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고 이제 거기도 책임 문제도 보면 약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관에 대한 암기가 선행이 되어야만
그 뒤에 있어서 공부를 하시기에 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통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산보험 표준 약관이랑 실손보험 약관이랑 그다음에 후유장애 약관이 있는데, 그세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자기가 답안지에 정말 자신 있게 쓸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해와 질병 파트도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 출제되는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암기가 필요하고, 질병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 교재에서 이제 국한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질병 관련 다큐멘터리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면 저희가 시험장 앞에 보면은 시계가 있는데, 시험장 가운데 칠판 위에 보면 그 시계가 있는데, 사실 그 시계가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시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분의 펜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떠한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나는 풀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장에 입장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는 거의 점심시간 이후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심시간 이후부터 이제 오후 이제 저녁 식사 먹기 전까지는 주로 이제 자동차 보험이랑 책임 근제 과목을 저는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저녁을 먹고 나서는 재산보험과 의학 이론 공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오늘 배워야 될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야면은 이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 분야에 대해서 오늘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습이 끝난 뒤에 저는 그 백지에다가 내가 오늘 학습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써봄으로써 그렇게 점검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학습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딱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냥 아예 공부를 안 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그때 못했던 뭐 취미 생활이나 여가 생활 같은 걸 즐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막히면 그냥 근처 체육관 나가서 농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던 기억이 나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막히는 순간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는 그냥 책을 너무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때로는 책을 덮고 그냥 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선배 중에서 시험에 붙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 조언을 얻어봤는데, 그분도 인스티비에서 수강을 하셨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아, 그냥 그 선배가 추천해줬으니까 인스티비로 들어야지라고 저는 막연하게 생각을 들었고, 그리고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여러 커뮤니티에서 봐도 인스티비가 단연 합격률이 높고, 무엇보다 많은 이제 수험생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자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스터디를 했고, 이제 스터디를 함으로써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 맞는 분과 스터디를 함께 구성하셔서 서로 이렇게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논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보도 교류해 보시면서 스터디를 잘 활용하셔서 모두가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김연길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하다가 포기했던 이유가 자동차 보험에 너무 난해함 때문이었는데, 김연길 교수님은 딱딱 이론을 정립해 주시고, 그에 맞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해 주셨고, 이제 항상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 받아 주시고, 그렇게 뭔가 수험생들을 위한 마음이 너무 좋아서 김연길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스티비가 되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원으로 알고 있고,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시험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항상 열심히 좋은 강의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